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16.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갓길에 세운 1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현장을 살피던 사이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이어 추돌하며 A씨와 4.5톤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다가 2차 사고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